안녕. 하이. 되고 있는 거?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되고 있네. 아니, 너무 심심해서 버블을 켰는데 브이앱을 해달라 그래서. 하지만 저희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던 저의 얼굴은요, 사진으로 대신했고요. 대신 보이스, 생각해보니까 보이스 브이앱이 있었더라. 아니,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만 한 라이브를 켰습니다. 아이야. 하이. 고마워. 나 보이스는 멤버들이랑 하는 거 말고 처음 해보는 거 같은데, 혼자 하는 거는? 보이스는 안 끊기나요? 예. I met 릴 체리 언니. 만났습니다. 사실 연락한 지는 한 그래도 1년이 넘었나? 알게 된 지는 그래도 꽤 됐는데, 만난 거는 드디어 만나게 돼가지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본어로 말해주세요. 일본어. 私、あちやんです。はい。元気ですか？皆さん。저 감기 걸렸냐고요? 저 감기 안 걸렸는데요. 코맹맹이 소리 나나? 저는 심심함에 몸부림을 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밥 먹었냐고요? 네, 밥 아까 늦게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서 좀 커피 마시고 막 늦장 부리다가 콩국수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여름 거의 약간 그런 여름에 잘 팔리는 음식이다 보니까 잘 요새 겨울엔 안 팔잖아요. 막 보다가 한 곳인가 두 곳밖에 파는 데가 없었어. 그래서 아, 어디서 시켜 먹지? 이렇게 막 서치를 하다가 제일 괜찮아 보이는, 맛있어 보이는 곳으로 시켜서 좀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드라마 추천해 주세요. 제가 드라마를 안본지 오래돼서 추천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죄송해요. 드라마 같은 건 이제 모모 언니나, 나연 언니나, 하나 언니에게 물어보시면 아마 열정적이게 대답을 해줄 것입니다.
소리 목소리가 아닌데? 제 목소리예요. 무슨 소리야? 그해 우리는 꼭 보세요. 아, 그거 요새 넷플릭스에 1등인가? 그렇더라고요. 전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감사합니다. 디아모 쥐땜 지금 말하는 사람은 아인슈타인이니까 지금은 아인슈타인 아닙니다. I'm 채영. Hello 불러주세요. Hello, we up around this city. Hello는 약간 그 의상과 그 메이크업과 무대에서 불러야 맛이 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 요새 그 아이언니를 되게 자주 만났잖아요. 근데 카페를 가서 뭐 이것저것 또 많이 먹고 만나면서 먹었는데 요새 그 밤으로 만든 몽블랑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막 엄청 달지도 않고 약간 밤 맛이 나면서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빨래가 다 되었네. 네, 그래서 이거 라이브 끝나면 빨래 널어야겠다. 아,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는 조금 힘드네요. 프렌치 디스패치 봤고요.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근데 듄을 아직 못 봤어, 내가. 나연 언니도 못 봐가지고 그거 재개봉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맥스로. 그래서 그거를 노려보고 있기는 합니다. 나연 언니와 함께. 듄. 미나는 격리 기간 괜찮았대. 미나 언니라면은 격리 기간 아주 괜찮으실 수도 있어. 아, 네. 미나 언니한테 지금 전화를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핸드폰을 지금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와, 오늘 더 필즈 2억 뷰 돌파했다고요? 고마워요. 와, 2억 뷰라니. 짱이다. 고마워요, 여러분. 여러분 덕분이에요. 몽주 저
요새 소확행이요? 저는 잠시 안 들렸어요. 나도 갑자기 멈췄었어. 오늘 뭐 했냐고요? 오늘 뭐안 했어요. 집에 있었어요. 지금 들려요? 지금 들리나요? 저의 목소리. 오케이. 나의 오늘 TMI. 밀린 빨래를 했다. 아니, 제가 그 저스틴 비버의 Of My Face 그거 커버했잖아요. 근데 아니 무슨 다른 채널에 저랑 이제 저스틴 비버랑 이렇게 편집을 이렇게 해 누가 해놔가지고 거의 듀엣하는 형식으로 그런 거 만들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아 진짜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아니 근데 조회수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엄청 내 거는 그런데 그 조회수 거의 천만이 넘었던데요? 그죠? 와이파이를 고쳐 미안해. 지금 제가 와이파이를 설치를 안 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와 역시 저스틴 비버의 힘이란. 답니다. OOTD가 뭐예요? 오늘 OOTD가 뭐예요? OOTD가 뭐예요? 알려줘요. OOTD가 뭐예요? 말해서 오티지 안 들려? 아 오늘의 착장 Outfit of the day. 아 오늘의 착장이요? 오늘의 착장은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색깔은 다 흰색이고요. 흰
트레이닝 바지와 흰 티입니다. 흰 원피스 티. 고마워요. 많이 제 이 보이스를 라이브 들으러 와줘서. 저는 빨래를 널고 나서 다시 보이스에 오든지 버블을 가든지 하겠습니다. 빠이. 안녕. 심심한데 저랑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후후후. 안녕.